한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전 세계를 살리는 국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머지않았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첫째, 허경영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맞죠? 허경영이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풍수적으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팔이 이렇게 있죠? 팔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내려와서 다리가 있어 없어요? 다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반도예요. 이게 사람의 페니스예요. 페니스를 반도라고 그래요. 반도. 이 반도에 여기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여기가 돼요? 남아메리카. 풍수가 제일 나쁜 데가 여기예요. 우리가 풍수를 볼 때, 맞죠? 우리가 배춧잎 세기를 볼 때,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여기 주산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 한반도가 있죠? 그러면은, 이 남자의 몸으로 볼 때, 이게 주산이야. 이게 이제 주봉이죠, 주봉. 주산. 이걸 조산이라고도 그래. 하례비산이 여기 있죠, 그죠? 그게 우리의 머리야. 그러면 오른팔 끄트머리가 남아프리카, 왼팔 끄트머리가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 양쪽 끝은 풍수가 제일 나빠. 그래서 이 죄가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손가락 끝이야. 남 때려, 남한테 가짜 사인해. 이 손이 짓는 죄가 제일 많아. 그래서 여기는 최고로 마약이 많아. 여기는 최고로 에이즈가 많아. 이 손끝은 타락하게 돼 있어. 이게 점점 유럽으로 쳐들어오는 거야. 유럽 대륙으로. 이게 유럽 대륙이야. 이거는 남북아메리카로 쳐들어와. 이민을 들어오는 거야. 이 북아메리카 그 다음 단계로 타락하는 거야. 유럽, 북아프리카, 유럽 타락하는 거야. 여기 유럽하고 카나다가 있어. 그게 어깨야. 이두 개도 앞으로 타락되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까지 한반도까지 올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중국이 타락되고, 일본이 타락되면 마지막 한반도가 여기 붙어 있죠?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이게 풍수적으로 좌청룡, 외청룡, 내청룡, 외백호, 내백호, 외청룡, 내청룡,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가운데 우리가 배추 잎사귀처럼 한반도가 불알처럼, 페니스처럼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인간의 이 오른팔, 이 아프리카, 이게 사람을 많이 때려. 이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면 절을 할때 이렇게 절을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을 하지? 원시 불교? 이렇게 합장하나? 안 해요. 꼭한 손으로. 한 손으로. 그러니까 한 손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손은 내밀지를 않아. 한 손으로 이렇게 절을 해. 이렇게 하지.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손은 안 쓰지. 한 손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럼 한 손만 쓰죠? 불교도 마찬가지. 한 손으로 이렇게 하지. 한 손은 뒤로 빼야 돼. 숨겨놔야 돼.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 이거는 불법 절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이 합장을 잘못하는 거야. 원래 불교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 합장인데 우리는 두 손을 불교가 이렇게 하잖아. 요거는 합장이 아니야. 원래는 한 손. 한 손은 인간의 손. 한 손은 신의 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잖아. 변한 거지. 우리 마음을 담았다. 뭐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야. 원래는 하나야. 이거는 둘이 합친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하나. 하나. 그래서 하나라는 걸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두 손으로 글 쓰는 사람 없어. 두 손으로 뭐 결제 안 해. 꼭 한 손으로. 그래서 이게 책임을 지는 하나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해. 무슨 얘기 알죠? 네.